손센역입니다. 손센역. 보니까 여기도 래피드가 서네요. 여기가 아마 진짜 이제 방콕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역일 겁니다. 사우프라야강 건넌 뒤로는 열차가 굉장히 천천히 달리는군요. 아마 팔람퐁역이 막힌 역이라서 신호 조정을 꽤 해야 될 겁니다. 아마 굉장히 큰 역이긴 하지만 열차가 계속 빠져 전진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 회송을 해야 되니까요. 아까 방수 정션역에서 시각표를 보니까 이제 확실히 지방도시들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네요. 전국의 이제 주요 노선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서 그렇죠. 남부 노선, 북부 노선, 북동 노선 세 개 메인 루트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. 그 외에 서브 메인 루트라고 할까요? 이제 서브 메인 루트라는 것은 그냥 제가 쓰는 말, 제가 붙여본 말인데요. 서부 쪽으로 남톡 가는 노선이 있는데, 남톡 가는 거는 헐람퐁이 아니라 톰부리에서 출발합니다.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안 들어오는 열차죠. 그 다음에 캄보디아 국경인 아란 프라이테트로 가는 기차 노선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노선으로 취급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저기 있네요. 방수에서 2.644km 해서 삼센역이고요. 여기서 4.83km를 더 가면 방콕역입니다. 완전히 이제 방콕 시내에 들어온 거죠. 이 역 옛날에 내려본 기억이 나는데요. 이쪽 시흥방향 왼쪽으로 내린 다음에 기차가 지나간 이후에 철로를 건너서 역사로 들어간 다음에 빠져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태국의 기차역은 뭐 완전히 개방형입니다. 완전 개방형. 차 내에서 개찰 검표는 하긴 하는데요. 완전 개방 스타일. 자, 이 구간 마지막 구간입니다. 이제 팟야이. 그 전날부터 치면은 파당 베사르에서 출발한 4일간, 실질적으로는 한 3일간의 남부 노선을 완주하는 겁니다. 방수부터 방콕까지는 뭐 반대 방향,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차례 타본 적이 있긴 한데요. 어쨌든 남부 루트를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남부 루트에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지선들이 있긴 한데 웬만해서는 이제 지선까지는 좀 커버하기가 힘들고요. 본선 뭐 완주한 걸로 완성한 걸로도 저 같은 이제 기차 매니아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. 지금이 10시 41분. 호아인에서 방콕 사이에서도 또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싶어서 오전 중에만 환란포에 도착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. 11시 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11시 전에 제가 염두에 뒀던 다른 방향 기차표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. 탈 수 있었다고 해도 과연 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. 확실히 기차 여행 자체를 메인으로 해서 기차를 탔더니 태국의 기차 사정에 대해서, 열차 사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.
지금 방콕이 섭씨 32도, 화씨 90도입니다. 예, 어떤가요? 한국하고는 한 30도 가까이 차이 나나요? 25도? 예. 지금 32도고요. 서울 한번 체크해 볼까요? 네, 서울이 6도. 6도하고 32도니까 한 26도 차이가 나는군요. 예. 네. 제가 보기에 이 역은, 일반 영업하는 역이 아니고요. 왕실용 역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방수 정션이 주요 역이 되면, 여기는 이제 일반 열차들이 지나지 않게 되겠죠. 열차라는 게 뭐 운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정지 상황, 신호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긴 한데, 이게 타보니까 확실히 일본이나 한국,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운행 그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이런 정도가 현재의 상황인 거죠. 더 정밀한 운행까지는 아직은 별로 사회적인 수요가 크지 않은 겁니다. 태국 기차 커뮤터라든가 오디너리를 제외하고는 우등 열차는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리고 그 하자이 역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예매 창구가 따로 있었는데요. 제가 그 파당 뱃살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와 보니까 이미 문을 닫아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, 근데 그런 보통은 근데 영무원들한테 티켓 창고에 가서 물어보면 내일 거는 내일 와서 사라고 합니다. 그날씩만 판다고 합니다. 원래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. 근데 예매 창고가 있는 걸 보면 예매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등 열차의 경우에는 예매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,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은 그날 표는 그날 표 파는 창구에서는 그날 표만 파는 거죠.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, 제가 이제 직접 타보니까,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걸 의식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딜레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, 와서 보고 표를 사라라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사실은 제가 후아인에서 출발하는 6시 6분 차를 타려고 했는데, 표를 예매하지 않고 왔더니 4시 28분 출발하는 2차 표를 끊어줬거든요. 제가 그 후아인에서 출발할 때 몇몇 서양인들은 저보다 먼저 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. 그 사람들은 아마 6시 6분 차 내지는 6시 26분 차를 예매한 사람들일 겁니다. 그러니까 미리 예매하면 출발역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중간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
제 생각에는 그 야간 침대 열차 정도만 예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 외에는 웬만하면 주간 열차는 예매하지 않고 그냥 기차역에 나와서 상황을 보고 표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매번 연착하는 건 아닌데, 예전에 롯부리에서 방콕으로 돌아올 때는 롯부리가 중간역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정시 출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, 어쨌든 간에 이 정시성에 관해서는 이번에 태국 열차 시스템의 정시성에 관해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지금 한 번,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 승차하는 동안에 네 번이 다 딜레이가 발생했거든요. 근데 그 딜레이도 뭐 5분, 10분 정도가 아니고요. 1시간 반, 막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발생했습니다. 지금도 이 열차는 이 열차의 원래의 예정 시간에 비해서 1시간 50분 지금 지체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. 호아인역에서 출발할 때는 한 100분 정도 지체였는데, 그 역의 그 전광판에 보니까 딜레이가 125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대충 그게 맞는 것 같네요. 그 다음 것이든가 그 스페셜 익스프레스는 딜레이가 뭐 26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는데,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될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제 말은 이 앞차가 이렇게 밀리는 걸 보면 아무리 스페셜 익스프레스라도 26분 딜레이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. 수라타니에서 호아인까지 익스프레스가 벌써 그 구간에서만 한 50분 딜레이 됐었지 않습니까, 어제? 아마 지금은 거의 지금 2시간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팔람퐁역에서 지금 정상적인 다이아로는 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을 거고요. 솜선에서 환란봉까지 마지막 구간 찍고 있는데, 의도하지 않게 영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. 일단 이제 환란퐁역에서 내려서 오후 일정을 결정할 생각인데요. 어차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성급한 결정이나 뭐 막 다급하게 움직이거나 그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도 안 될 것 같고요. 한 가지 가능성은 그 남부 노선은 단선이기 때문에 다른 저 메인 루트에 비해서 딜레이가 더 많이 일어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철로변에 이렇게 바삭바삭 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아마 빈민들일 텐데, 그런데도 이 위성 안테나들 보세요.
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그렇게 아주 처참한 빈민은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. 철로변에 이런 빈민가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나라마다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.